있으면 일단 버리지 말고 놔두세요. 저랑 같이. 이거 여러분들 많이 싫다고 했죠? 알겠어요. 안녕. 여러분, 이 큰 여행 가방 들고 여행이라도 갈 줄 아셨죠? 제가 오늘 봄맞이 옷 정리를 좀 하려고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 이 큰 가방 속에 이거 촬영할 때 필요한 그 옷들을 여기 다 싸들고 다니거든요. 그것도 정리 안 한 한 덩어리가 여기 있고 여기서부터 저 복도 끝까지 우리 집 곳곳에 흩어져 있던 정리 못한 옷들. 여기 옷들은 제가 촬영을 위해서 구매한 것들 그리고 촬영하려고 스타일링한다고 기존에 있던 빼낸 것들 그리고 증정받은 옷들 이렇게 해서 지금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들어갈 애들이 있으면 또 이제 나와 주실 애들이 있어갖고 오늘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스타일링한다고 옷을 사이사이에 뺀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데 저기 밖에 있는 옷들이 다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 처음 이제 이 옷방을 만들고 나서 옷 정리하는 영상을 같이 공유하려고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옷을 좀 비우고 사는 게 어떠냐 이런 식의 제안? 늘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입장이 그 보통의 분들보다는 사실 옷이 많아야지 되는 직업이잖아요. 스타일링을 위해서라도 구색이 있어야 되는 종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즐겨 입지 않더라도 그냥 이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친구들도 꽤 많이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제가 즐겨 입는 건 당연히 놔두고 스타일링을 위해서 있어야겠다고 생각한 것 중에서도 이제 좀 시대가 지났다. 이거는 스타일링을 했다가는 옛날 사람 되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정리하고 그 정리한 옷들은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면 오프라인으로 플리마켓을 진짜 하긴 할 거거든요. 이제 온라인은 안 할 거고 오프라인 때 플리마켓 할 용으로 괜찮은 것들 여러분들이 좀 좋아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들은 일단 따로 패킹을 하고 아닌 것들은 기부하도록 하고 진짜 낡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의류수거함으로 보내게 그렇게 오늘 할 예정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여기서 왠지 한 4분의 1 정도는 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행거 하나 클리어. 자 이제 두 번째 행거. 아 근데 여러분 뭘 했다고 벌써 배가 고파. 아 진짜 이놈의 배꼽시계. 여러분 이거 호맹씨가 면봉으로 전묘화 있잖아요. 콕콕콕콕콕콕 찍어서 만든 제목은 봄. 엄마 생각으로는 봄. 여기도 옷이 있어. 여러분 원래 여기가 저희 안방이었는데 요즘에 제가 구조 변경 중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공간을 우리 가족들이 침실로 바꿨어요. 일단 정리된 곳부터. 여기 원래 저희 부부 침대 그리고 여기는 이번에 새로 우리 집으로 입성한 우리 꼬맹씨 침대. 어제마저 이제 딱 설치가 끝났어요. 매트리스 딱 깔고 그래서 어제 꿀잠 잤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뭔지 아세요? 이건 퀸 사이즈고 이건 슈퍼 싱글인데 어제 여기서 꼬맹씨랑 나랑 둘이 자고 여기서 우리 부남씨 혼자 잤어요. 꼬맹씨 나한테 집착해. 아 그리고 여러분 이게 다 뭔지 아세요? 제 영상 중에 스웨트셔츠 그거에 관련된 영상이 있었는데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클릭. 어쨌든 여러분 이게 한번 촬영하고 나면 치우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 한 행거였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어느 방으로 집어넣어요. 치우기 싫어서.
그게 아마 12월에 찍었나? 맞나요? 최하 두 달 이상 묵혀둔 행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좀 고민인 게 이 스위셔츠들은 걸어져 있어야지 사실 이렇게 특별히 스팀 없이 바로바로 입을 수 있는데 걸자니 어깨가 또 걱정이고 그리고 공간도 확보가 안 돼서 또다시 얘를 일일이 또 다 접어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일일 것 같아. 지금부터 좀 접어볼까 나? 이 옷이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또 필요할 때가 있겠지. 이렇게 센 노란색이 없으니까 너는 그 컬러를 위한 스타일링 때문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하나 좀 이유를 붙여서 여러분 옷가게 같죠? 이렇게. 근데 이제 정리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좀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 스위셔츠 편만 해도 저는 너무너무 괜찮아서 소개시켜 드린다고 해도 다 지난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매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제 영상에 정말 수두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은근 보면서 어느 분이 최근에 지금 살 수 있는 걸로 구매처를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도 도움 되지 않는데 누가 이렇게 댓글을 써주셔갖고 제가 최대한으로 요즘 것들 보여드리는 필요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스웨트셔츠 중에 완전 이렇게 좀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고 막 이런데 절개 막 이렇게 좀 특이한 스타일들은 접어두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거 보세요. 앞부분에 지금 밑에서 또 다트 잡듯이 이렇게 한 거 보이죠? 이거는 접어뒀다가는 미워서 바로 못 입고 또 일일이 스팀해야 되거든요. 너는 좀 걸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런 거 걸 때는 절대 얇은 옷걸이 안 되고 요 정도는 되는 거를 이렇게 끝에 둥글고 여기 폭도 좀 있는 거 그런 걸로 걸어두면 그래도 최소한으로. 아 뭐야 이거 오염 있어. 뭐 떡볶이라도 먹었나 본데. 아! 제가 좋아하는 옷인데 구남친이 한번 입고 나왔거든요. 저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묻었잖아요. 이거 뭐 떡볶이 자국이야 뭐야. 아휴, 밖에서 코 묻은 돈으로 떡볶이 사 먹고 다니나 본데. 이렇게 묻었으면 저는 그날 바로 세탁이지 이렇게 안 해두거든요. 가방 속에 있던 옷들이 좀 별로 유쾌하지 않은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좀 안에서 눅눅해진 것 같기도 해서 관리기 하나 한번 돌리고 걸어놔야 될 것 같아요. 잠무가 굉장히 막 잠무? 특히 이렇게 집에서 촬영할 땐 그래도 뭐 마음먹고 뭐 그 다음날에도 정리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그 스튜디오로 옷이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너무 하기 싫고 그냥 그래요. 지금부터는 정리할 옷들을 좀 빼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이 행거 한 3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이제 내가 안 입을 거 같은 거는 뺐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할 거 비사이즈 옷 한 것들은 좀 많이 고민되나? 아니야. 또 약한 모습 보이네.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 일단 자켓을 어느 정도 뺐거든요? 이렇게 좀 튀는 것들은 신중을 좀 기해야 돼. 빼는 거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번에 뭐 클린투표에서 세탁도 깨끗이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 예전에 초기 때 영상에 오래된 옷이고 너무 요즘 스타일 아닌데도 나는 그래도 한 번씩 입는다 내뱉은 말 때문에 지금 정리를 못한 옷 중에 하나예요. 한 번씩 입었었는데 솔직히 그 이후로 안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버릴까.
티셔츠를 이렇게라도 걸어놔야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수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티셔츠는 입기 전에 스팀이 귀찮더라도 그냥 접어서 넣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아, 이거 구석에 있으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 이거는 진짜 여러분 100년이 지나도 안 입는 이런 락스타 같은 옷은 넌 이제 진짜 안녕이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애들이 내 옷장에서 나갈 예정이에요. 여러분 자꾸 이런 식으로 망설이다가는 정리를 못할 것 같아갖고 왜 입어볼까 하고 왜 걸쳐는 봤던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아닌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다 들고 나와볼게요. 작년, 재작년까지 기준으로. 지금 시각 5시 56분. 해가 완전 여러분 이제 지고 있어요. 얼굴에 봐도 이게 번들번들한 것이 시간이 흐르면 느껴지시죠? 고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여기서 저만큼 꽉 채워서 주인거 진짜 가득이랑 밑에 니트 이만큼 들고 나왔거든요. 그 일단 제가 인정은 하기 싫은데 구남친이 그 싫다고 한 옷들 있잖아요. 많이 나왔어요. 그거랑 안 보신 분들은 그거 재밌으니까 여기 클릭. 그리고 또 그거 남자가 쇼핑해온 여자 옷 있잖아요. 그거 그것도 여기 좀 재혼 많이 했어요. 그것도 안 보신 분들은 클릭. 여러분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여러분 이거 가니 가죽 원피스. 이거는 제가 버리려고 꺼낸 건 아니고 얘가 입으면 좀 진짜 짧긴 짧거든요. 근데 확실히 좀 손이 안 가서 이거는 지금 바로 이렇게 수선해볼까 해요.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이 선. 이 선으로 잘라내면 이거는 이렇게 몸에 좀 핏되는 가죽 블라우스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일단 수선. 여러분 방금 든 생각인데 이런 청자켓 옛날스러워서 아예 손 안 가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이번에 제가 진짜 짧은 그 자켓을 샀는데 너무너무너무 예쁘거든요. 그거를 딱 모티브로 해서 제가 가위질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요즘 스타일 자켓으로 만들어 보기. 재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여러분들 또 청자켓 지금 애매한 거 있으면 일단 버리지 말고 놔두세요. 저랑 같이. 예전에 막 그 남친이 싫다고 한 옷들 있잖아요. 대거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 보이세요? 뭐 요런 거 일단 좀 색깔 있고 무늬 있고 다 싫어했잖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도 정말 싫다고 한 거 많았는데 이거 여러분들 많이 싫다고 했죠? 알겠어요. 안녕. 나 근데 이런 거 보니까 무슨 여러분 컬러와 패턴 매니아 아니야 내가. 취향이 이렇게 좀 오락가락 했나 봐요. 이제 요런 애들 안녕. 그리고 팬츠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슬랙스 중에 나한테 좀 많이 타이트해서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입고 싶어서 조금 작은 사이즈들을 좀 대거 방출했고 이거 여러분 이거 우리 그 남친 건데 제가 진짜 옷 욕심이 끝도 없으니까 그가 안 입는다고 내놓은 것들을 자꾸 내가 뒤져 뭐 이걸 버린다고? 내가 딱 이거 보고 이거 지금 오버핏으로 딱이야 하고 저한테 갖다 놨던 그런 옷도 이거 뭐야? 여러분 이게 무슨 오버핏이야? 레귤러 핏이네. 얘가 그 남친 옷들 중에서 소재 유독 좋은 것들 있잖아요. 얘가 폴리랑 올 훈방인데 촉감이 차가우면서 구김이 잘 안 가. 그리고 여러분 태 좋죠? 웰메이드거든. 넌 다시 인. 넌 들어가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가 그 혼자 쇼핑을 해오겠다며 사왔던 건데 저는 진짜 솔직히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새 옷이에요, 새 옷. 그의 마음은 고맙지만 이게 그러니까 조금 여유있게 여리여리한 분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뼈대 보세요. 일단 얘가 더 가늘어야 돼, 나보다. 그런 분들에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그 이렇게 컨텐츠를 촬영하려고 뭐 이렇게 시험삼아 사보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어지간하면 반품을 예전에는 아예 안 했었거든요. 내가 안 입을 것도. 근데 요즘 들어서 생각에는 내가 안 입는데 그거를 계속 지고 있는 게 너무 모두에게 낭비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옷 정리하면서 생각했는데 내용적으로 필요해서 옷을 샀는데 내가 안 입을 옷이나 그런 것들은 그냥 뭐 배송비 처리해서 반품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니트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진짜 이거는 거의 앙고라 때문에 이거를 입고 나면 아우터가 난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것만 단독으로 입고 나가도 나의 진짜 온몸이 이 털로 장식이 되는 옷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엄청 따뜻해서 그래도 사고 꽤나 입었었는데 조금 이제 세월이 느껴지죠. 털도 좀 뭉치고. 근데 이제 얘는 진짜 안녕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얘 때문에 얘 이렇게 제가 옷장에 이렇게 이렇게 개어놨는데 이 근처 옷들이 또 난리가 났어요. 너는 진짜 여러분 이제 완연한 봄이 됐으니까 여러분 또 묵혀뒀던 겨울옷들 좀 정리를 하고 세탁할 것도 빼고 그리고 내가 한 2년 동안 내 시선을 못 받았다 하는 옷들 또 정리 또 이제 기부할 때 기부하고 저는 오늘 조금 이제 거의 패킹 위주로 해놓고 기부할 거랑 이렇게 좀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리폼하거나 하려고 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분류하고 그럼 전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안녕. 뿅. Lately, everything's trembling. All my shelters are opening.